중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 의장을 지내면서 했는 행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구경북 오마이뉴스 독자 여러분, 저는 조정훈 기자입니다. 민선 7기 대구경북 기초단체장을 만나다. 연속 인터뷰로 진행되는 대구경북 기초단체장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류교화 대구중구청장을 만나 다양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취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구의회 그리고 또 대구시의회에서 견제 역할을 하셨는데요. 이번 기초단체장, 이번 선거에서는 기초단체장으로 집행부 수장이 되셨습니다. 소감이 어떠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막중한 소임을 맡겨주신 우리 주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편으로는 어깨가 참 무겁습니다. 이 할 일이 또 많이 있고 해서. 그렇지만 의정활동과 또한 중구의회 의장, 대구광역시의 의장을 지내면서 했는 행정적 노하우를 바탕으로 열심히 우리 중구 주민을 위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행정을 이제 의원하다가 행정을 해보니까 이 공부를 좀 많이 해야 되겠다,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이 책임감 때문에 요즘은 뭐 주로 공부를 많이 하고 있고 중국 국민을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예. 예. 취임 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예. 그동안 지역민들을 많이 만났을 텐데요. 예. 주로 어떤 이야기들을 들으셨는지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취임 후에 이제 동 업무 보고도 받고 각 동네를 다니면서 많은 의견도 듣고 특히 이제 소외된 계층, 경로당, 복지시설 있는 곳을 많이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하는 이야기는 첫째는 우리 중구가 좀 개발적으로 좀 많이 해달라는 그런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중환경 개선을 해서 좀 정주 여건을 좀 좋게 해주는 게 좋겠다. 그리고 교육 환경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복지나 교육 문제에 주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결국은 개발을 좀 해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우리 이제 그 재개발, 재건축이 돼서 입주민들이 들어옴으로 해서 자연스럽게 해결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중구 주민들은 재개발, 재건축 그리고 중구 여건 개선을 많이 요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하지만 대구가 대구의 중심입니다. 그렇지만 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고 또 중구의 활력이 좀 잃어가고 있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에 나아갈 수 있을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중구는 이 빈 땅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그러니까 일반 주택을 개발하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빨리 늘어나질 않습니다. 그렇지만은 재개발, 재건축이 활성화됨으로 해서 아마 2020년 정도 되면은 한 만 명 정도 이상은 늘어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활력을 잃어가고 있는 건 아닙니다.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는 우리 이제 도시 브랜드 가치도 높아지고, 그리고 이제 타 구에 비해서 병원 인프라라든지 우리 중구는 그러나마 그래도 교통도 편리하고 해서 정주 여건 좀 괜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희망 있는 중구가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전임 구청장이 삼선을 하면서 근대 골목초라든지 금강석과 같은 도심 재생 사업도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객들을 많이 모으는 데 일조를 하셨는데요. 그런 일들을 연속성 있게 추진해 나갈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전임 구청장이 잘한 부분은 그대로 계승을 하려고 하고 있고, 전임 구청장이 특히 잘한 부분은 일단은 외지에서 관광객을 끌어오는 데는 성공을 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제가 풀어야 될 숙제는 이걸 경제하고 접목을 시켜서 어떻게 머물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어떻게 이제 좀 쓰고 갈 것인지, 이 관광객을 맞이하는 방식을 조금 바꿔서 이제는 이제 머물고 가고 쓰고 가는 그런 식의 관광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저 숙제고 과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중점을 두고 앞으로 이제 추진을 해 나갈 그럴 생각이고, 전임 청장님이 잘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그대로 계승을 하고 발전시켜 나갈 그런 계획입니다. 네, 중구에는 금강석 거리라는 아주 훌륭한 문화유산이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자들이 알고 있는, 노동자들이 굉장히 추모하고 있는 정태일 열사의 고향이 있는 곳이고요. 인권 변호사인 조영래 변호사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또 10월 항쟁이 일어난 것이기도 한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청장님이 좀 소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지금 그 유가 청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맞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전임 청장이 소홀한 게 아니고 전임 청장이 그 부분도 신경을 썼습니다. 뭔가면은 이제 요 책을 하나 보여드리면은 2017년도 골목투어 스토리텔링 자원발굴 학술 연구 용역에 보면은 대구 민주화의 길에서 이 이제 그 이 안에 내용을 보면은 이 소선 이 전태일 열사의 그 저 어머니의 길, 그 다음에 10월 항쟁 28 민주화 운동 4.19의 길, 조영래 변호사님의 그 어떤 길 이런 것까지도 연구를 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그 우리 대구가 특히 중구가 또 신민 당사도 있고 민주화 운동에 어떻게 생각하면은 원도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이게 아마 좀 숨겨져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28 민주화 기념관도 우리 명덕초등학교 옆에 지금 건립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그 김부겸 우리 행자부 장관님한테도 민주화 성지 이제 구시민 시민당 관사,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민주화 보존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곳을 좀 옆에 땅을 좀 사역고 해서 공원도 만들고 민주화의 상징이 되는 그런 건물을 지금 신축하려고 지금 예산을 행자부에 요청해 놓은 상태고, 이런 거를 다 합해서 우리 중구에 거의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길을 하나 또 한번 마련하는 것도 아주 재미있는 그런 민주화의 어떤 그 근대 골목도에 민주화를 접목시키는 재밌는 일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중구는 대구의 민주화가 집약된 곳이, 그리고 중구는 대구의 역사가 살아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또 과거 아주 오래됐지만 대구의 대표적 문화유산인 달성토성이죠. 대구 읍성, 경상가면 등 그런 지역문화유산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이런 문화유산 보존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시죠. 일단 달성토성, 대구 읍성, 그 경상감령은 제가 볼 때는 이 중구청 일로만 해결된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국회의원님, 그리고 곽상도 중랑구 국회의원님과 대구시와 힘을 합쳐서 일단 유네스코 등재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유네스코 등재를 하기 위해서도 국비도 좀 지원받고 시비도 좀 지원받아야 이게 제대로
보존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유네스코 등재하는 쪽으로 지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예, 대구시가 대구시청 신청서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의 입장은 상당히 좀 복잡할 것 같습니다. 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대구시청은 제가 볼 때는 일단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해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교통이 편리해야 되고 접근성이 좋아야 되는데 아마 중구가 신청사를 짓기에 제일 좋은 조건을 갖추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 자리에 신청사가 되기 위해서는 저는 저 개인적인 생각도 가미하면은 한일로의 그 한일로와 지하를 연결해서 지하철과도 연결하고 그리고 앞에 지금 이제 건축 허가가 안 나오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그 땅을 매입해서 아마 지금 있는 자리에 신축하는 게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제 광장이 있어야 되거든요. 이제 광장은 이제 국채보상기념공원과 함께 이제 오버브릿지를 세우든지 아니면 지하로 뚫어서 국채보상기념공원을 광장으로도 쓸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그 저는 또 한 가지 더 추가하면은 이 시청사는 이제 시청사만 짓는다고 생각할 게 아니고 대구의 랜드마크가 될 정도로 예를 들면 뭐 LH나 이런 데서 복합 민영 개발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바람직한 안이라고 봅니다. 그 일정 부분까지는 상업시설 였고 그다음 일정 부분은 시청 였고 일정 부분은 또 주거시설도 였고 제일 위에는 우방타워 같은 타워를 넣어서 아마 그 일본 도쿄돔 같이 대구에 오는 관광객은 일단 대구 시청을 들려서 제일 시청 위에 타워에 가서 대구시를 한번 둘러보고 관광할 수 있는 그런 랜드마크가 되는 시청이 되는 게 제일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거를 시에 앞으로 이제 건의를 할 그런 생각이고 덧붙여 한 말씀 드리면은 시청사를 대구 시민 전체 분들한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해서 옮길 것이냐 말 것이냐 하면은 저는 옮겨야 된다는 여론이 더 많을 거로 생각합니다. 왜냐 북구는 자기 가까운 경북도청사에 옮기기를 원할 것이고 서구나 달서구는 또 두리정수장 자리에 온 것을 원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여론조사 자체도 실제로는 잘 해야 되지 그걸 잘못해보면은 옮기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다 보면은 이 시청 자체가 어디로 갈지 이게 막 혼란이 올 수 있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시에 좀 건의를 해서 시청사가 정말 시민이 원하는 시민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제 목표입니다. 예. 네. 중구에는 젊은이들이 모이는 곳이 상당히 많습니다. 경성로라든지 28민주화운동기념공원이라든지 로데오거리라든지 그리고 상당히 문화시설도 많이 있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중구 주민들이 사는 데에는 복지시설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 오히려 정작 이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불편한 점이 좀 많다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개선해 나갈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지금 우리 중구는 원래 이제 그 노인복지회관을 구보건소 자리에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용객들이 폭발적인 으로 많이 지금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2노인복지회관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봉도서관 자리에 국민체육센터가 원래 착공에 들어갈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조금은 앞으로 좀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복지시설도 타구에 비해서는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남산기도복지관이라든지 적은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노인복지시설이 조금 부족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고령화 사회를 맞이해서 제2노인복지회관도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주민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주민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일단은 이 이제 구청장 혼자 힘으로 모든 구정을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주민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도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 참여를 많이 좀 해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저도 또한 구청장으로서 시간 날 때마다 소통하기 위해서 여러 현장을 방문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급적 주민들을 많이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많이 만나서 구청장이 열심히 할 점이니까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조금 이 구정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 주십사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구의 역사가 오롯이 살아있는 중구, 대구 시민뿐 아니라 더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도록 우리 류규화 구청장님의 더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